감사합니다. 와.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. 우리 하이키 멤버가 4명인 걸로 알거든요. 그렇죠. 네.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? 아, 저희 멤버 중 희서가 이 네. 프로젝트 걸그룹 엘접이란 걸그룹으로 해외에 지금 공연에 나가 있어요. 그래요? 네. 오늘은 저희 세 명이서 왔습니다. 네.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. 너무너무 많이 와주셨고 아까보다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어요. 오히려. 정말요? 와,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네. 자, 근데 하이키 이름은 여러분들 네.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높은 키 예! 아니죠? 네, 아닙니다. 아우 아저씨야, 아저씨야.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. 키가 커서 하이키가 아니라 좀 영어 슬랭으로 키에서 타는 건강하고 당당한 팀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구나. 웬만하면 저보다 다 커서 난 하이키인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그럼 저도 그렇죠? 하이키인가요? 좋아. 아, 그렇죠. 아, 반응이 지금 죄송합니다. 잠깐만. 자, 우리 하이키가 마지막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이키. 하는데요. 네. 어떤 곡이죠? 네,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네. 저희 대표곡인 건물사의 와, 일명 건사피장이라고 하는데 이 곡이 하이키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제가 또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네. 하이키의 건사피장 많이 틀고 있거든요. 네,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저씨 팬들도 많아요. 네. 제 35회 동포 우리 행복국제 시민의 날 축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사실 이 축제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10월 8일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네. 여러분 함께 쭉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축제가 끝나가는데 네. 지금 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합니다. 또 손님이 계시는군요. 네. 전 국회의원 이우현 국회의원님이 와주셨는데요. 네. 어디? 네, 한 분 더 오셨네요. 경기도 평택시 국회의원 이우현 국회의원입니다. 끝까지 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앞에서 네,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나 나한테 옆에 살렸어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공포를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하이키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? 네, 빨리 들어보겠습니다. 하이키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그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해 주셨고요. 네, 저는 너무 좋아요. 김진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